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을 붙여 교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했던 용화 여고. 기억나세요? 이 사건에 연루된 교사 18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단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8명이요. 학생들의 용기가 작은 결실을 맺긴 했는데 그만둔 교사들이 학원 같은 사교육기관에 재취업하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받은 징계는 선생님에게 교육청이 내린 징계고 아직 법원이 주는 법적 처분은 안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취업이 제한될지 말지는 법원의 판결에 달려있는 거죠. 앞으로 이 용화여고 미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아이언맨, 헝거게임, 엑스맨, 어벤져스, 스타트렉 등 이 수많은 영화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늘 하나로 헐리웃을 접수한 한국인 바네사 리 씨인데요. 특수 효과와 의상, 분장 등을 총괄하는 패브리케이터로 활약 중이죠. 이게 좀 생소한 직업이긴 한데 이분들 없으면 어벤져스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슈트 없는 아이언맨, 상상이 되시나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직업이죠.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데다가 인종차별이라는 벽에도 부딪혔지만 벌써 15년째 헐리웃 수석 패브리케이터로 활동 중이세요. 편견을 이겨내고 빛난 그 재능, 정말 멋집니다. 3년 전 사육사가 사자한테 물려서 숨진 사고가 있었죠. 이 사자들 안락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동물한테 책임을 묻긴 애매하잖아요. 사실 동물원의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가 더 크기도 했고요. 그래서 얘네들 죽이진 않고 꽁꽁 가둬놨는데 최근 미국에 있는 야생동물보호소로 떠나보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게 된 거죠. 사육사가 숨진 사고는 5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 사고의 호랑이는 지금까지 좁은 우리에서 벌받고 있습니다. 사자가 풀려나면서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죠. 이 두 사고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사람들 볼거리 만들려고 맹수를 가뒀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 문제로 풀어줄 수 없다면 좁은 독방에 가두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순 없는 걸까요? 술, 라면, 설탕, 밀가루, 휘발유 같은 필수템들을 기업들끼리 짜고 가격을 올리면 어떨까요? 이걸 담합이라고 합니다. 온 국민이 몇 줄씩 피해를 입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쟤 잘못했어 수사하자 라고 안 하면 수사를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입니다. 그제 이 슈퍼파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중대한 담합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안 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전속 고발권은 너도 나도 고발하면 기업이 위축되니까 공정위가 따져보고 고발하자라고 생긴 거예요. 근데 고발을 잘 안 해서 계속 논란이 있어 왔죠. 그래서 나온 결정인데 공정위만 있을 때도 기업들 반발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까지 생겼으니. 하지만 무엇보다 담합을 하는 게 잘못이잖아요.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우선이겠죠?